선생님. 카메라가 있네요. 자, 저번에 교수님이랑 찍은 거 어떠셨나요, 그때? 아, 역시 교수님이시다. 똑같은 걸 봐도 다르시다. 저희 근데 촬영할 때 네. 금속끼리 붙는 거 혹시 얘기하셨는데 기억나세요? 근데 마찰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실험해 보고 재밌던 것 중에 하나가 철과 철 사이의 마찰 계수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네. 이 표면이 매끈하고 네. 그리고 아무런 오염물질도 없어야 되는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얘가 안 미끄러져요. 접합되나요? 이게 철 원자들이 가까워지면 그냥 채 덩어리잖아요. 붙어버려요. 용접한 것처럼 그냥 네. 딱 붙어있는군요. 네. 깨끗한, 순수한, 매끈한 철 조각으로는 철과 철 사이의 마찰 계수를 측정할 수 없어요. 혹시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저 교수님 말씀 듣고 네. 예전에 그 우주선 발사할 때 진공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철끼리 붙어버린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그거랑 그런 비슷한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우주에서 뭐 열을 가지 않아도 금속끼리 붙었더니 그냥 접합이 돼버렸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여기서 실험해볼 수 있을까요? 준비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에이, 스태님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아이고, 안 되는 거 쓰도록 하죠. 그냥 해보면 되지. 라고 하시네요. 실험할 네. 수 있죠. 그러면 실험 고? 일단 그 어떤 상황에서 그 현상이 발생했는지 조사 조금만 더 해보고 네. 바로 준비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수수님 실험 준비 다 되셨죠? 예. 제 실험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했거든요. 네네. 금속이 이렇게 덩어리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네. 금속 이온들이 전기적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면을 다듬어 놓으면 똑같은 금속이 충분히 가까워지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금속들을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리 해봐도 안 붙거든요, 이게. 네. 사실 저희가 보는 금속들은 이렇게 표면이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뭘로? 주로 산소 때문에. 산소와 금속은 반응을 하게 되고 표면에 이렇게 산화막을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산화막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붙이려고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산화막이라는 거를 어떻게 없애고 금속을 붙이느냐. 네. 혹시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으세요? 이거가 이제 또 역사적으로 사례가 있더라고요. 갈릴레오 탐사선을 쏘았죠. 그 탐사선에 안테나가 펴지질 않았어요. 네. 원인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안에 있는 티타늄으로 된 핀이 융착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금속끼리 붙은 거예요? 그렇죠. 지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었죠. 표면이 깎여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깨끗한 표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고 금속과 금속이 맞닿으면서 차가운 용접, 냉간 용접이 일어났죠. 용접은 용접인데 열이 없는 네. 용접이다. 그 갈릴레오 위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이 장치를? 가장 먼저 많은 진동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 진동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 모터에 보면은 이렇게 추를 달아놨습니다. 무게추가 축에서 끼스듬하게 달려있죠? 네. 그래서 모터가 돌 때 진동을 일으키게 이 추가 진동을 제어해 네. 줄 겁니다. 아, 네네. 우주로 갔잖아요. 우주로 갔으면 진공이 없겠죠. 진공 챔버를 이 위에다 올릴 겁니다.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진공을 잡아 줄 거고요. 이 안에 용접기 없이 용접을 시킬 재료들을 넣게 될 겁니다. 아, 재료들은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흔히 볼 수 있는 구리, 철, 알루미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듐입니다. 아, 인듐은 조금 생소한데 딴 거에 비해서 또 다양하게 준비했죠. 네, 가장 먼저 가장 흔한 거, 가장 흔한 철부터 철을 넣어주고요, 무게도 줘야죠. 아, 하중이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 힘을 위해서 저희는 무게추를 넣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진공 상태에서 50분 동안 진동을 주고 네. 10분간 방치를 한 다음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이 위에를 보면은 압력계가 있습니다. 대기압을 가리키고 있으면 지구라는 뜻이고요, 이 반대쪽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우주에 왔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발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우주랑 가까운 상태가 됐고 지금부터 50분간 네. 우주선의 진동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네. 50분이 지났고 진동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기 어때요, 상태가? 이 안에가 지금 뽀얗게 변했죠? 철가루들이 굉장히 많이 날렸어요. 아, 요 바닥에? 예. 확실히 이 진동에 의해서 네. 표면이 깎여 나갔다라고 보이고요. 네. 깎여 나간 표면끼리 아까 차르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10분 기다렸다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예, 일단 공기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게추 다 뺐고 대망의 이제 철 네.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예. 너무너무 부드럽게 잘 떨어져 나오는데요. 이야, 야. 조금의 느낌도 없어요. 조금도. 이게 왜 안 된 거지? 알루미늄이 산화막이 그렇게 잘 생긴다는데 오히려 진공에다 놓고 산화막을 깎아냈었을 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거 맞아요? 사실 이제 자신이 좀 많이 떨어지기는 아 얘가 너무 너무 깔끔하게 떨어져가지고 출발! 10분간 대기했다가 집으로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잘 들리네. 이게 진동을 하면서 가루들이 사이에 껴버리니까 예. 그럼 안 붙는 거 아니에요? 못 붙었어요. 용접이라고 느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어요. 아. 이제 공부한 내용을 저도 못 믿겠어요. 제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갈릴레오 구리호도 50분의 여정을 마쳤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으아. 하지만 저에게 희망이 하나 더 있죠? 네, 공부하면서 봤던 내용 중 하나인데 네. 갈륨, 인듐 이런 무르고 그다음에 반응성이 적은 금속은 냉간 용접이 굉장히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인듐이라는 금속이에요. 생긴 거는 그렇게 막 엄청 특별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냥 네. 납같이 생겼죠? 네. 인듐이라는 친구는 네. 공기 중에서 반응성도 거의 없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넣고 벌써 끝난 거예요? 아 예, 그 얘는 금방 됩니다. 우와, 바로 붙었어. 보면 이게 붙었다가 떨어진 자국 보이죠? 아 그러네요, 보인다. 예, 꼭 스폿 용접 쳐놨다가 네. 이렇게 떨어진 것 같죠? 네. 이렇게 냉간 용접이 쉽게 되는 금속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티타늄이나 다른 금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갈릴레오 호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재현하기에는 저희 우주선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는 사실 맞게 했잖아요, 그죠? 저희가 아는 한 저희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맞추려고 했죠. 진동 상황을 재현을 해봤고요. 동일한 재질의 금속들을 이렇게 겹쳐놓았고요. 진공 조건을 걸어주었고요. 하중을 가해서 힘을 받도록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다양한 금속을 가지고 해봤지만 잘 안 됐어요. 그거는 도움을 좀... 맞아요.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실험의 아이디어를 주신 교수님께 한번 연락을 해서 실험을 이렇게 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교수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한번 네. 여쭤보는 걸로 하면 이제 저희가 네. 이제 말씀을 듣고 네. 공부를 해봤는데 89년도에 갈릴레오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예, 예. 그 안에 안테나가 켜지지 않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진동과 충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표면에 산화막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아. 금속과 금속, 동일한 금속이 콜드웰드 되었다. 아, 예.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 산화막이 제거가 되지 않았다면 거리가 멀고 네. 그럼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죠.
설명 좀 해주시죠. 아, 네. 위성이 쏘아 올려질 때 네. 이제 굉장히 많은 진동과 충격을 안에 발사체에 주었다라고 네, 네. 해서 저희가 안에 진동 모터를 네. 심었습니다. 아, 이게 무거운 추가 있고 회전하니까 예, 예. 안에 비운의 위성을 예. 이렇게 넣어두었고요. 꽤나 큰 하중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서 약 5kg 정도를 예. 추가를 했습니다. 진공 챔버를 달아서 예. 이제 이것을 근 진공 예. 상태로 만들고 진동을 주었었습니다. 예. 아래에 있는 금속 판들이 예. 이렇게 붙어 있는지를 나중에 확인하는 거군요. 예. 아, 예, 예. 아, 실제로 잘 안 되네요? 보니까 아,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험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표면이 갈려나간 징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동그랗게 아, 그러네요. 갈려나갔다라고는 예, 예. 볼 수가 있는 상황, 용접의 징후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속 표면에 예. 불순물이 굉장히 많은 철판들이거든요. 지금 그 방식으로 이 두 철판이 딱 붙으려면 예. 두 사이에 거의 아무런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실제 갈릴레오 위성에서는 산화막이 있긴 했지만 예. 제가 짐작하기엔 그 산화막이 아주 얇았고 예. 산화막 이외의 불순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산화막이 사라지면서 두 금속판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오게 되면서 용접처럼 딱 붙는 효과를 만들어냈을 것 같은데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예. 많은 흠집이 있을 거거든요. 예. 이게 되려면 아주 매끈한 두 금속 표면이 극단적으로 아주 가까이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거기에 이런 불순물들이 지금처럼 흠집도 있고 불순물도 많고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금속판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는 어렵잖아요. 예.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원자들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약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거칠고 네, 불순물이 맞아요. 너무 네. 많았군요. 그러니까 산화막은 제거하면서 색가루는 나오지 않을 정도. 예. 예. 그래서 성공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팅 어떠셨나요? 가장 큰 원인은 그 파편들이 막 쌓이고 먼지들이 쌓이고 하면서 철가루가 쌓였죠. 예, 청결하지 못하게 유지가 됐던 것들, 표면이 매끈하지 않았던 부분들, 네. 표면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 그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 주신 이러한 부분들을 디벨롭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다면 각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파편이 나오지 않을 만큼 적당한 진동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기구적으로 좀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빠질 수 있게 좀 구조물을 설치해주고 구리, 반응성이 그래도 좀 낮으니까 구리를 선택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를 해준 상태에서 감에 의지해서 진동을 좀 줘보면, 교수님께서 원인을 짚어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래도 해보는 게 랩미팅을 듣고 온 대학원생의 자세가 아닐까. 수님 의견 받아서 진짜 찐막 한 번만 더 하고 찐막. 되든 안 되든 거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실험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최대한 연마를 해보려고 합니다. 뭘로 연마하나요? 사포, 그 다음에 이런 컴파운드들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표면을 평평하게 입자 간 간격이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대한 연마를 반듯하게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동을 주는 지그를 개선을 해봤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먼지가 쌓이라고 구멍을 좀 뚫어놨습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안에는 금속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 사이즈가 딱 맞네요. 네, 맞춰서 만들었죠. 이 하중이 또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저희는 예전에 이 안에다가 그대로 눌렀지만 지금은 이렇게 지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줄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막 움직이는 것도 좀 방지를 하고 최대한 금속 표면에 뭔가 쌓이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진공 챔버에 넣어서 가는 거죠? 이제 갈아야죠. 아, 먼저 갈아야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매끄럽게 다듬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 광이 진짜 번쩍하게 나긴 하네요. 이제 뒤에가 원래 상태고요. 앞에가 저희가 이제 최대한으로 연마를 해본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이걸로 가시죠. 이걸로 충분하길 바라야 됩니다.
연마한 면끼리 맞닿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주로 일단 가볼까요? 일단 우주로. 네. 다시 한번 우주로 갔고요. 우주선의 진동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가능성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가설이 있으니까 실험한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좋은 자세네요. 가시죠. 그곳에 가설이 있기 때문에. 네. 10분간 대기한 다음 다시 지구로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보시죠. 아, 이제 좀 무서워요. 무도출을 제거를 했고요. 오케이. 구리 두 개만 남았죠? 네. 구리 제거해 보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떨어졌네요. 어디 흔적이라도 보이세요? 아니요. 전혀. 조금의 흔적도 없다? 전혀 없습니다. 아, 아까처럼 깔끔하네요. 사실 냉간 용접 자체는 이 방법 말고도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갈링이라는 현상을 이용하면 쉽게 냉간 용접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갈링이 뭐죠? 일단 한번 보시죠. 아, 보시죠. 금방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아까처럼 구리를 연마를 해가지고 깨끗한 면을 드러나게 할 겁니다. 이렇게 반반 표면에 이물질들을 싹 갈아줬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이 구리와 구리를 맞닿게 하는데 네. 약간의 미끄러짐을 부여할 겁니다. 힘을 주나요? 맞습니다. 힘을 주면서 미끄러짐을 부여했어요. 제가 지금 약간 비틀면서 밀고 나갔죠? 네. 밀고 나가고 오! 붙었다! 저희가 보고 싶었던 바로 그 현상이네요? 맞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단면을 힘을 줘서 떨어뜨리면 소리 들리시죠? 네. 여기 보면은 칩 마크 보이시죠? 이 칩이 난 것들이 냉간 용접이 되었다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갈링이라는 현상이 냉간 용접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저희가 이제 냉간 용접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갈링은 그것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마찰이나 비틀림에 의해서 웨어가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웨어. 뭉그러지면서 냉간 용접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갈링을 시키게 되면 폴드 웰딩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비슷하지만 다른 현상들이네요? 비슷하다면 굉장히 비슷한데 네. 또 약간은 다릅니다. 결과는 사실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실험은 조금은 아쉽게 끝이 났지만 다음번에 더 좋은 실험으로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킥바!